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9월 27일 화요일 지수 체크 주도 섹터 이슈 종목 주요 일정까지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양대 지수가 밑으로 많이 밀렸지만 장 후반에 끌어올리면서 아랫꼬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아랫꼬리 강하게 나오면서 0.13%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역시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양봉 0.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후반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빨간 선 이 라인, 이 근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인이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인데 이 정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0년 전후반으로 코로나 때 급락하고 급등했을 때고 이때에 고점대, 그 다음에 회복하고 여기 저항대, 여기 지지 한 번, 두 번 받고 있는 이 라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0포인트에서 680포인트 전후반 여기에 지금 강력한 매물대, 저항대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이 라인에서 아랫꼬리가 달렸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를 앞으로 좀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과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이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을 넘겨주 난 다음에 상승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주지 못하면 요렇게까지 밑으로 추가 하락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아랫꼬리가 나왔으니까 이 가격대를 지켜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월봉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남았습니다. 3일 뒤면은 이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월봉상 아랫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 봉이 전저점 지켜내주고 난 다음에 좀 반등, 월봉 아랫꼬리 달리고 또 전저점 지켜내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반등한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마감이 되어야 반등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가 있겠죠. 해서 앞으로 남은 3일 이 월봉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감 되는지 다 같이 지켜보고요. 결국 반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전저점 라인과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5일선 그리고 이 갭 부분에 상반되는 대략적으로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 반등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가격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해서 여기 위로 돌파를 하느냐, 여기 아래로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수 유의하게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자고요. 내일 모레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도한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출산 장려 정책 테마가 강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장 시작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을 했고 뭐 과학과 데이터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출범 이후 여기로 처음 공론화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강했는데 아침에 23%까지 상승했다가 장 후반에는 급격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저점대를 지켜내주고 또 이슈가 발발하면은 이렇게 좀 튀어줄 테마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도 14% 갔다가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제로투세븐도 27% 갔다가 하락을 해서 마감하고 캐리소프트, 깨끗한 나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아침에 강했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여행 관련 테마. 일본이 2년 6개월 만에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고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증편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2-3주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테마죠. 그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행주로 모두투어 6%, 하나투어 4%, 롯데관광개발 4%대, 노랑풍선 3%대, 참 좋은 여행 2%대, 레드캡 투어 2%대, 여기 더불어서 카지노주로 파라다이스 7%대, GKL 5%대, 강원랜드 2%대, 항공주로 에어부산 13%, 한진칼 4%, AK홀딩스 4%, 진에어 4%, 티웨이 항공 3%대, 제주항공 2%대, 면세점으로 글로벌 택스프리 7%대, JTC 4%대, 신세계 3%대, 호텔신라 1%대 등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받다가 오랜만에 또 상승한 테마 음원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코로나로 중단된 콘서트 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풀리면서 앨범 판매도 뭐 글로벌 팬덤 때문에 확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팬데믹 대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팬덤으로 매출도 확고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반영되면서 음원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YG 플러스 13%대, RBW 4%대, YG 엔터 3%대, SM 3%대, NHN 벅스 3%대, 다날 2%대, JYP 엔터 2%대, 드디어 드래곤 2%대 등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나왔는데 앞으로 엔터주들이 조금 돌려 세우는지 앞으로 방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테마로 화장품. 화장품 역시 2-3주 전부터 가끔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오늘 역시 시장에서 강했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고 색조 화장품들이 작년 대비 성장률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화장품 테마이기도 한 YG 플러스, 그 다음에 코디 13%대, SD 생명공학 11%대, 청담 글로벌 6%대, 한국 홀마 6%대, 클리오 5%대, 클래시스 4%대, LG 생활건강 4%대, 이치암블 4%대, 네이처셀 3%대, DYD 2%대, 코스맥스 2%대, 아모레퍼시픽 2%대 등 골고루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게임즈도 움직여줬는데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신작 출시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의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연된 신작 출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즈 역시 바닥을 타시고 돌려세울지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고 데브 시스터즈 오늘 15% 마감, 액션 스퀘어 5%대, 위메이드 플레이 4%대, 한비소프트 4%대, 네오위즈 4%대, 조이시티 3%대, 넥슨 게임즈 2%대, 카카오 게임즈 2%대, 컴투스 2%대, 네오위즈 홀딩스 2%대, 엠게임 1%대, 크래프톤 1%대 등 오늘 웬만한 게임즈들은 조금씩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 몇 개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필두로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 재평가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2024년까지 고성장이 전망되는 섹터입니다. 이 종목이 상승을 해주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트임도 오늘 26%, 포스코아이시티 5%대, 한신기기 2%대 등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상승을 해줬고 삼양식품이 좀 크게 나왔어요. 7%대, 농심팔도 오뚜기 라면 업체들이 인상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 아직 삼양식품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은 조금 제쳐두고 과자 먼저 인상을 한다, 어쨌든 인상에 동참한다는 소식 때문에 매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럼 대형주 BGF 리테일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경기 방어주 매력이 부각이 되고 또 실적도 양호하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H&M 밑에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12% 갔다가 7% 마감을 했네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안았죠? 자, 이런 분위기에 H&M이 민영화를 선언했는데 매각 본격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각 후보로는 현대차그룹, 포스코, SM그룹 등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자, 매각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은 분명히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관심 종목 넣었다가 한 번씩 좀 튀어줄 때 소위 한 번씩 해먹기 좋을 대표적인 뉴스죠. 그죠? 저도 관종에 넣었다가 다음에 움직여줄 때 한번 해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지니틱스가 전저점까지 쭉 내려갔다가 오늘 점상을 해버렸는데 잘 보지도 않네. 여기 있어요. 역시 매각 관련 AB프로바이오의 핀수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반등이 살짝 12% 정도 나온 미래나노텍,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리튬 가격 상승, 리튬 관련 회사들 잘 추려나봐야 되고 이 미래나노텍의 종속회사 미래첨단 소재가 리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뭐 내일 모레 좀 체크해볼 테마로 드론, 인공지능과 로봇, 철강, 천연가스, 그 다음에 ARM, 빅딜 기대감이 있으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내일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의 8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있고 한덕수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AI 코리아 개최, AI 관련주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노룰스 공모청약 있고 CU 메디칼 스카이 NM이 보호예수 해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기적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며칠 전 지난주 여러분들이 메모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쉬고 있고 다시 이슈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심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수 이 라인 한번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